돌아갑니다. 아, TV를 주시는 거예요, 같이? 분양가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내 돈은 친구처럼 갑자기 와, 벌써 완공이 되었네요. 이쪽이 또 다시 하라고? 얼마 전에 유파티오 모델하우스를 가봤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입주를 앞두고 있어서 현장에 한번 나와봤어요. 그래서 우리 팀장님을 모시고 향후 투자 전망은 어떤지, 그리고 또 얼마나 아니 내부나 그런 것들이 괜찮은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팀장님.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지금 뭐 오피스텔 매매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거나 하신 분들한테 네. 좋은 좀 소스가 될 만한 얘기들 좀 부탁드리려고 왔습니다. 아, 네. 저희는 네. 지금 상가를 보시면 네. 비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절대 비어 있진 않고요. 네. 이미 입점은 다 되어 있어요. 네네. 2층 스크린, 뭐 3층 병원, 4층은 지금 정말 대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곳. 아. 밥도 먹고 네네. 차도 마시고 네. 하는 공간으로 지금 네, 협의 중에 있어요. 아, 네. 네, 그래서 아, 여기 자체 내에서 이걸 내어주는 거네요, 공간을. 그렇죠. 아, 네네. 협의 중. 네, 네, 그리고 저희가 정말 여기 오피스텔에 네. 있어서 꼭 있어야 되는 휘트니스. 아, 네네.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북카페. 아. 뭐 차도 마시고 공부도 하고 그런 게 있고요. 네. 또 이제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는 그 동전. 빨래방이 있어요. 아, 그래서 그거는 좀 많이 이용하시고 있는 상태고요. 기본 인프라가 잘 돼 있네요. 네, 네네. 그리고 이제 네. 옥상층에 가면 이제 루프탑 정원이라고 해서 차도 마시고 밖에 또 공기도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카페, 소형 카페 같은 아. 그런 공간도 마련돼 있어요. 네. 네. 일단은 위치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여기 네. 지금 남구가 네. 네. 또 거주를 가장 선호하는 네. 지역이고 네. 또 특히 여기가 무고동에 이쪽이 지금 신봉도 타는 네, 거죠. 네, 네, 이쪽이 울대고 네, 이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네요. 네, 네 이건 상업지 지역이죠. 네네네. 네, 네. 네. 그리고 또 어떤 좀 호재가 있을까요? 아, 네. 저희가 뭐 익히 알고 있는 트램 1호선 앞쪽인 거 아시죠? 아, 이쪽으로 지나가는 거요? 네, 그게 바로 이 도로가로 아, 지나가게 됩니다. 네네네. 네, 네. 그리고 정말 이제 호재라고 하는 것보다는 뭐하지만 뭐 부산이나 KTX 여기나 아, 갈 수 있는 너무 교통이 좋다. 네 그렇죠? 너무 에. 좋은 공간 여기 곳에 에. 차지하고 있어요. 아, 네. 네네 일단 교통이 너무 좋네 그죠? 네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제 정말 이곳에 오면 매매를 하시려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거 있잖아요. 뭘까요? 그게 뭘까요? 세제 지원이에요. 아, 네. 세제 지원. 자, 세제 지원은 저희가 네. 오피스텔을 사면 세금을 내게 되잖아요. 네, 그것에 대한 해야죠. 지원을 저희가 네. 해드리는 거예요. 아, 네. 거기에다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응답하라에서 오셨다고 얘기하면 저희가 특별한 혜택을 드린다는 것까지. 아, 그럼 내부가 어떨지 정말 너무 궁금한데요. 그쵸. 마감해야 될까, 인테리어를 할까? 네네. 네, 보여주시겠어요? 네, 그럼 한번 가볼까요? 네, 네 따라오세요. 네. 아, 그러면 여기에요? 네, 네, 여기가 이제 저희 B타입. 아, 네. 아, B타입, D. 타입이 이렇게 좀 많더라고요, 네, 여기가. 저희가 네. A부터 H타입까지 있는데, 아. AH는 마감이 되었고요. 아. 네, 여기는 네. 이제 D타입이면서 네. E타입하고 같다고 보시면 돼요. 아, 방향이 네, B타입이랑, 뒤로 있고, 네. E타입은 방향이 앞으로 있고. 아, 네, 네. 아, 여기는 지금 투룸이에요. 여기는 투룸이고, 그러네요. 네. 방이 하나 있고요. 네. 방 한번 보시면 붙박이장도 안에 되어 있고요. 네. 와, 수납이 우와 엄청 잘 짜여져 있는데요. 네. 네. 그래서 여기서 지금 기장도 네. 제법 예, 북도 나오고 네. 아, 장이 지금 하나 둘 세 세 장이라고 해야 돼. 아이고 그죠? 네. 와. 깊이도 되게 깊어요. 그러니까요. 얕지가 않고 네, 네. 충분히 뭐 투룸에 이 정도의 붙박이장이 들어가 있다는 게 우와. 놀랍네요. 네, 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공부반청으로 이렇게 책상을 둬가지고 또 네. 활용도 하시고 네, 네. 여기 투룸이지만 잠을 자는 공간보다는 네. 네, 이렇게 이제 뭐 사물을 보는 공간 네. 이제 밖으로 이제 한번 나가보실까요? 네. 그거는 뭐 자기가 그냥 그죠? 네. 저기 보면은 아까 이제 제가 들어오면서 화장실 네. 그러니까 제가 또 놀란 게 화장실 사이즈인 것 같아요. 네. 화장실 네. 보면 안에 샤워. 네네. 네. 샤워 부스가 네. 엄청 넓어요. 맞죠. 오, 네. 네. 아파트, 우리 일반 아파트에. 그쵸. 예. 중대에서 나오는 그런, 예, 네, 사이즈가 되는 것 같아요. 예. 네, 네. 네네. 샤워 부스랑 이 폭이랑. 네. 꺽트룸이라고 네. 해서 뭐, 사람이 혼자 쓰는 것보다는 여럿이 와서 써도. 예. 네. 네. 무난한 욕심이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입구 쪽에 신발장. 네. 네. 열어볼까요? 네. 네. 그래도 수납은 잘게 쌓여져 있고, 네. 네, 기본적으로. 네, 그리고 조명 딱 들어가 있고. 네네. 이걸로 딱 끄면. 네. 답답한데 들어오시면서 이렇게 또 조명을 딱 켜면. 네. 네. 조명까지. 네. 여기는 뭘까요? 빌트인으로 돼 있다, 그렇죠? 네. 냉장고 쯤일 것 같아요. 아, 냉장고는 아니겠다. 팬트리입니다. 네네. 아, 미니 팬트리인가요? 네네, 맞습니다. 네. 미니 팬트리. 네. 숨어 있는 공간. 그러네요. 우리가 정말 또 이렇게 오피 같은 경우에는 수납이 정말 많이 절실하거든요. 맞죠. 예, 예. 아, 근데 또 이 공간에 팬트리로 또 이런 그쵸, 식으로. 그죠. 상부 하부도 보시면 네. 지금 충분히. 예. 네. 이건 무슨 30평 아파트 때 예, 넓은 네. 주방 같은데요. 네. 네, 그 정도의 크기로 예. 나왔고 저희는 인덕션. 네. 그다음에 옵션으로 들어가는 건 세탁기.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냉장고. 냉장고는 여기에 숨어 있어요. 네, 네, 열어보실까요? 네. 예. 와. 냉장실이고요. 예. 네. 다른 게 필요 없네요. 냉동실이고요. 네. 저기는 렌지. 네. 밥솥. 네. 여기는 당연히 또 수납 공간이 될 거죠, 그죠? 네. 아, 여기 부분까지 해서 전부 다 이렇게 깔끔하게 화이트 톤으로 네. 네. 딱 빌트인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숨은 공간이 여기 또 있어요. 아, 또 그 사이드 공간까지. 네, 사이드 공간이고요. 네, 그래서 건조대. 아, 건조대요. 네. 이런 식으로. 상당히 많이 가겠죠. 오, 네. 네. 그러네요. 이런 기능을. 네. 저도 하나 있으면 갖다 네. 달아놓고 싶더라고요. 마음에 들어서. 그러네요. 네. 공간도 많이 차지하지 않으면서 딱 깔끔하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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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서 저희는 복층이잖아요. 그죠? 네. 근데 복층 올라가기 전에 보시면 거실. 거실 넓이가 엄청 넓어요. 네. 그러게요. 네. 이게 지금 얼마 정도 될까요? 한 5m는 넘게 나올 것 같은데요. 맞아요. 네. 발자국 폭으로 봐도 그리고 공간 활용을 참 여기는 이제 탁자를 놓아서 네. 이렇게 하고 여기는 이제 소파를 앉아서 TV도 보고. 그렇죠. 뭐 또 다시 또 다른 방법으로 또 변형을 여기를 다시 찾자는 여기다 갖다 놓고 많이 변형을 시켜도 되겠죠. 요거를 이제 보시면서 분양하는 분들도 요걸 보면서 이제 좀 취향에 따라서 네네 붙여달라고 하시고 계단 부분도 이렇게 되어 네. 있으니까 뭐 또 인테리어 이쪽 요소로도 괜찮다 그죠? 네 그죠 계단이 근데 바로 눈에 안 보이고 숨어 있으니까 네네. 공간이 깨끗해 보이죠? 한번 네, 올라가 보실까요? 네 근데 이 또 나무가 약간 그냥 일자가 아니고 네네 모양이 네 와 이게 뭐 옛날에 그 다락방 생각나지 않아요? 네네 그쵸 근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근데 좀 보세요. 수납장도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깔끔하게 수납장이 다 짜여져 있고 여성분들은 또 화장대도 배려하니까 네. 알아서 거기까지 붙여주셨고 이렇게 딱 앉아있을 때 굉장히 아늑한 사이즈 네. 그리고 세상에 침대가 싱글 두 개가 있는데 이렇게 남는 공간이 있다는 게 너무 너무 놀라운데요. 여기 또 남았어요. 그러니까요. 네. 이 공간을 이렇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고요. 밑에서 예. 이제 사무도 보지만 뭔가 좀 아늑하게 또 밑에 층하고 좀 분리돼서 너무 잘 활용할 수 있는 복층 구조인 것 같아요. 정말 넓게 나왔어요. 그리고 또 뭐 갑자기 손님 오더라도 예. 뭐 그런 것들은 위에 이렇게 있고 밑에서 좀 깔끔하게 할 수 있고 정말 잠이 잘 올 것 같아요. 저도 한번 누워보고 싶은 다락방입니다. 그런 곳이다, 그죠? 네네, 네. 그러네요. 네, 너무 아늑한데요. 진짜 전반적인 저는 이게 조금 네. 너무 예뻐서 네네네, 샤기 색깔하고, 카페트 네, 샤기인데 네. 색깔이 너무 베이지 네네. 장판 그리고 바닥하고 네. 너무 잘 어울리죠, 그죠? 네. 확실히 밝은 톤이니까 또 요즘 인테리어 대세의 또 컬러가 화이트다 보니까 네. 그렇죠, 저희는 에어컨이 지금 또 풀옵션으로 달려있고 네. 네. 그냥 몸만 들어와서 진짜 몸만 들어오면 돼요. 몸만 들어오면 됩니다, 진짜 다른 거는 심지어 건조대까지 있으니까 네네네 뭐 이것도 다 네. 네. 이거 보니까 또 다른 방도 너무 궁금한데요? 가볼까요? 네네. 가보시죠. 그러면 여기는 이제 원룸인가요? 네. 원룸이에요. 여기는 이제 보니까 조금 네. 좁은 느낌이 나고요. 네. 여기도 지금 똑같이 신발장이 네. 구성이 있어요. 네. 네. 수납이 되어 있고. 네. 여기는 이제 깊이가 조금 높이 낮이가. 네. 그러니까 아까도 느꼈었지만 네. 여기도
그 욕실 사이즈가 제법 커요. 네, 아까 일반 OP에 비해서. 큰 차이가 없죠? 네네네. 아, 근데 저희가 좀 장점이라고 하면 샤워부스하고 여기 공간이 문을 닫아서 원룸은 잘 힘들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놨다는 게. 네. 근데 여기는 진짜 숨은 곳이 여기입니다. 저기요. 아, 네. 뭐죠? 드레스룸인가요? 네, 드레스룸이에요. 네, 작지만 되게 견고하게 짜여져서 그리고 네. 이쪽에 이제 소품까지 정리를 하게끔 인테리어를 해주셨죠? 네. 네네. 그래서 이게 드레스룸이 이렇게 있으면 팬트리 겸 드레스 옷도 다 같이 정리할 수 있고 그리고 지저분할 때는 이걸로 닫아서 가릴 수 있고 아쿠아 창으로 해서 아주 세련돼 보이는데요. 또 이런 공간을 그러면서 이제 또 보시면 이쪽에는 이제 작은 주방 펼쳐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요목조목하니 여기 냉장고겠네요. 아까 보셨으니까 이제 잘 찾으시네요. 냉장고부터 시작해서 상부장, 하부장까지 빌트인 세탁기 또 수납까지 전부 다 너무나 다 깔끔하게 잘 돼 있어가지고 1인 가구 특히 요즘 지금 1인 가구가 증가 추세잖아요. 빌딩이 너무 딱 잘 돼 있어가지고 정말 못 만들어오면 되겠어요. 네, 저희의 진짜 여기에서의 그 키포인트는 여기예요. 아, 네. 계단 아래 이 공간을 그냥 냅두지 않았나요? 깊이가 엄청 깊고요. 정말 많이 들어가요. 이쪽에 보시면. 그러네. 아까 투룸에서는 약간 인테리어에서 큐소를 이렇게 했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계단을 이렇게 마감하고 여기를 책장으로 만들어 주셨네요. 여기는 이게 또 저희가 좋은 이유가 울산대 바로 옆에 있잖아요. 학생들이 조금 임대를 사는 경우가 많아요. 많죠. 그것도 고려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네네. 네. 임대가 잘 되겠는데요? 네. 임대를 가지고 하게 되면? 네네. 네네. 아이고, 전화가 오셨네. 여기는 보면 꾸며놓은 게 식탁이에요. 접으면 책상. 이게 지금 다 같이 네네, 붙어 있는 거죠? 거예요. 네. 여기는 또 수납장이 또 있는 거죠. 이 수납하고 이 수납만 해도 충분히 다 커버가 되겠죠. 그러겠네요. 다 소화가 되겠는데요. 이게 그냥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붙어 있는 거예요. 이런 장. 여기에 이제 공간이 입법이긴 하는데 집어넣으면 여기가 훨씬 넓어지겠죠. 그죠? 이렇게 조정이 가능하다. 그렇죠. 고정할 수 있고. 그리고 요거는 조금 아쉬운 면에서 TV. 돌아갑니다. TV를 주시는 거예요? 같이? 분양가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분양가에 포함은 아니고요. 네. 너무 예뻐서 꼭 원하는 분은 어디서 사는지는 가르쳐 드릴 수 있어요. 아이고. 아이디어. 네네. 요런 TV도 있다.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올라가 볼까요? 네. 준다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 여기도 아까처럼 여기는 장이 다 짜져 있고 틀린 점이 아까는 정사각형이라면 직사각형이었어요. 그래서 수납 공간은 원룸에 비해서 작지 않고요. 충분히 수납 가능하고 더블 침대가 있는데 또 양사이드 쪽에 이렇게 공간이 저는 이게 판처럼 그냥 이렇게 매트를 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충분히 이거를 하고 누웠을 때도 괜찮습니다. 한번 누워보세요. 어떤지 감이 어떤지 그렇죠? 이거 물어봐야 되겠는데요. 아주 그렇죠. 좋습니다. 침구도 괜찮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 조금 휴식을 취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올라와서 쉬다가 그렇죠. 아주 독립적인 공간에서 쉬다가 그렇죠. 또 내려가서 또 뭐 자기 뭐 작업하다가 해도 될 것 같고요. 여기는 뭐 콘센트도 있어서 뭐 노트북을 써도 되고 핸드폰을 갖다 꽂아도 되고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진짜 너무 잘 나온 것 같고요. 제가 또 다른 궁금한 건 좀 한번 내려가서 여쭤봐도 될까요? 그러시죠. 위치도 그렇고 되게 마음에 들어요. 저기 뭐 주변 친구들도 그렇고 매입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궁금한 게 월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걸 사면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아까 저희가 먼저 봤던 건 트룸이죠? 그거는 뭐 보증금은 10,000원부터 3,000원까지 받으시면 되고요. 월세는 뭐 80에서 90? 그래요? 80에서 90은 충분히 받습니다. 안 그래도 울산에 이렇게 뭐 오신 외지인 분들 오피스텔 구하기 힘들다 하시던데
80에서 90까지예요. 그쵸, 네. 이 풀옵션에. 네네네. 네, 네. 되시면 되고. 그러면 이 원룸은요? 이 원룸은 60에서 아. 70. 아, 네네. 수익률이 굉장한데요. 그렇죠. 네. 그것만 들으셔도. 네네, 네. 그렇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뭐, 네, 또 혹시 뭐 다 안 될 경우는 일부는 뭐 대출도 가능할 거고, 대출은 그렇죠. 몇 프로 가능한가요? 대출은 지금 이제 뭐 DSR 때문에 전에처럼 많이 나오진 않지만 네네. 기본 50에서 60%까지. 네네. 네, 그건. 그러면, 어느 은행을 가셔서 확인하셔도 됩니다. 아, 네. 50에서 60% 정도는 대출 받을 수도 있고. 네. 와, 근데 진짜 수익률이 괜찮네요. 투룸 네. 같은 경우는 80에서 90. 그렇죠. 아, 네, 엄청 혹하는데요. 네. 네. 일단 위치가 좋고 학생들이 있어가지고 임대 부분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임대는 정말 문을 네. 맨날 열어놓고 찾아올 정도예요. 아, 네. 네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봐도, 네. 뭐 저희 애들이나 이렇게 해서 학교 다니거나 하면서 오피스텔 구한다고 하면 이렇게 완벽한 수납은 네네.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드리자면 요즘 중계청 대출이라 해서 청년 네. 대출이 필요하잖아요.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꼭 월세가 아니고 네. 올전세로 들어오시는 분이 있으면 정말 제 돈은 뭐 2천, 3천 그 네. 정도만 갖고 계시면 아 그러면서 충분합니다. 수익형 건물을 투자할 수가 있네요. 그렇죠. 아, 네네. 와 그러면 이렇게 좋은 거를 우리 응답하라 부동산을 통해서 오면 또 다른 뭐 혜택이 있을까요? 아니, 당연히 있어야죠. 에, 뭐가 있을까요? 전자제품은 네, 물론 네. 아. 특별 혜택은 한 가지 더 있어요. 아, 근데 이거는 네. 그냥 안 알려드려요. 아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상담을 하고 네. 오시는 분한테만 네, 네. 네, 알려드린다고. 네, 알겠습니다. 꼭 응답하라 부동산이라 말씀하시고 네네네 네, 네. 하면은 이런, 기억할게요. 응답하라 네, 네. 네, 아주 이렇게 좋은 위치에 임대 걱정 할 필요 없는 네, 그리고 월세를 그렇게 안정적으로 투룸 같은 경우에는 80에서 90만 원 네. 원룸은 60에서 70만 원 정도 네. 네. 아, 참 여기 주차가 어떻게 될까요? 아, 저희 주차 시설은 네. 한 세대당 한 대 이상이고요. 아, 네. 지하 4층까지. 아, 네. 네, 네, 네. 그걸 꼭 물어보고 싶었어요. 요즘 기계식 주차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기계식 주차? 네. 그다음에 자주식? 자주식 주차 해가지고 같이, 네. 같이 합해가지고 저희가 1.26 대 1 정도 아,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 네 원룸을 정말 간 오피스텔을 네. 완전히 강추하는 네네 네, 네. 위치 위치에 좋죠. 네네 네, 안에 내부 시설들 네. 마감 너무 깨끗하게 잘 되어 있는 네네 네. 유 파티오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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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너무 잘 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